그래서 이 유동성, 저금리를 통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에 대해서 솔직히 세터장님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거는 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좀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보다가 듣는 얘기들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지금은 국내 수급의 싸움이 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정말 연기금 많이 팔잖아.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패를 주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뭔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여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개인들이, 아, 그 기관들이 너무 물량을 팔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는 거기서 그 초점을 개인들이 작년처럼 더 돈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 외국인들이 안 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작년 특히 올해 뭐 1월달 이런 것처럼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유동성을 집어넣고 이러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유입액으로서의 유동성의 규모, 이거는 상당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개인 예, 투자자들도 이렇게 볼수 있죠. 우선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1월 11일이었습니까? 그때의 74조로 최고였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내려와서 많이 줄었을 때에 지난주에 65조까지 줄었다가 지금 66조 정도이죠. 그러니까 지난 8조, 금요일에 65조. 예, 그러니까 이제 8조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 중에는 보면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게 결제돼서 나가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모두 다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서부터 한달 전까지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자금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그 결제돼서 나가는 다 것까지 다 합쳐서, 감안하게 되면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한달전그 10조 들어오기 그때에서부터 그한달 전, 그러니까 그 이전 한달 전에는 대충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18조에서 20조 정도씩 들어갔었어요. 반이 그러니까 줄었네. 반으로 딱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결제돼, 과거 같은 경우는 결제돼서 나가는 자금보다도 들어오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제돼서 나가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10조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고객 예탁금이. 실제 예, 그러니까 예탁금에. 그만큼 보면 최근 들어서 그 자금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뜸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번 보면 이제서부터는 뭐 이제 한 70몇 조까지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가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더 늘어가지고 80조가 되고 90조가 되고 이렇다라고 해서 과연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 뭐 55조에서부터 74조까지 한꺼번에 쫙 올라가면서 주가를 쫙 끌어올릴 때 이런 것처럼 또 그런 국면이 올수 있느냐? 그거 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우리가 들어서 보면 2007년도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7년도에 한그 4월달 이때에 주식형 수익증권이 50조 조금 정도 내외였거든요. 그때가 펀드로 예, 자금이 그렇죠. 엄청 주식형 들어올 펀드. 때였죠. 예. 한 45조 정도였는데 그때 주가가 1,400 정도였어요. 그런 게 70조를 좀 넘으면서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30조 못 되는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1,400에서부터 2,00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도 한 9월, 10월 이때 정도였고, 그로부터 한 7개월 사이에 70조였던 주식형 펀드가 140조까지 70조가 늘어납니다. 거의 배가 돼서. 주가는 2,000에서 2,000이었다가 2,000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예탁금이 느는데도 그렇죠. 못 올라갔다는 그게 뭐냐면, 말씀이시네.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폭발적으로 팍 증가하는 초기에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국면이 되고 나면 그다음서부터는 유동성이 늘어나도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70조 늘어난 유동성 갖고 뭐 하느냐? 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주식은 빠지고 그걸 가지고 취급받으면서 2,000포인트를 유지하는 형태로서 가고 이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에다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면 65조 뭐 이때까지 줄어든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서 80조가 되고
그다음에 90조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뭐 그것 때문에 막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가 40%씩 올라가고 이러는 국면으로서 주가가 그런 형태로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유동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는 형태로서 이거를 한번 때려봤다가 저거를 또 때려봤다가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런 형태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들어오는 유동성도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유동성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도 시장에 미치는 힘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이제 크지 않은 형태가 되고요.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외국인 기관 네. 이렇게 해서 기관이 왜 팔 거예요 주식을? 지금 비중 맞춘다고 기관 연기금을 중심으로 비중 그렇죠. 맞춘다고 한다고 비중 맞춘다고 그러는 거죠. 펀드에서 자금 예, 예. 나가니까 판다고 그러고 예, 그렇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작년도에 주가가 올라서 그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한 주식만 가지고 20조의 이익을 냈거든요. 평가 네. 이익을. 그다음에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다 합치면 거의 50조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다 합치면 60조가 훨씬 넘는 이익을 냈어요. 그게 국민연금 하나만입니다. 네. 나머지 연기금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저기 그 뭐 투신사 이런 데 다 따져보세요. 거의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익이 150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연기 그 기관 투자자만 그렇게 이익을 냈나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이익을 냈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이미 보유 비중이 36%, 37%가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낸 액수로 따지면 국내 기관의 두 배 훨씬 넘게 올렸어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이게 그 이렇게 커졌는데 굳이 주식을 살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게 되는 거고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빨리 내다 팔아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무튼 파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내 주식을 사줘. 그래 그러면 고맙지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내다 팔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뀌는 거는 그런 패턴이 바뀌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패턴이 바뀌죠. 왜냐하면 평가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무슨 뭐 주식을 사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가끔가끔은 이제 순매수도 하고 또 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순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게 트렌드를 형성해서 그 힘으로 주식을 끌어올린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탁구공 지대 치고받고를 해야 하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계속 개인들이 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면은 개인들 지금은 사지 말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네. 시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계를 계속해서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3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서 뭐 3500을 가고 3800을 가고 4000을 가고 이러는 건 또 다른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국면이 와서 뭔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발판이라고 하는 것이 허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이거 갖고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높은 수준에다가 주식을 갖다가 올려놔버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경기의 기제가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온다라고 보인다든지 아니면 올해의 뭐 그 이익이 순이익이 연간으로 다 따져서 한 150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뭐 내년도에까지 해서 한 250조, 300조 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아, 그 정도 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나. 이러면 그거 가지고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동력은 안 된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뻔한 거죠. 그냥 추가적으로 많이 매수하지 말고 뭐 가격이 가면 조금씩 덜어내면서 한번 기다려보시죠. 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예. 예. 3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아니 주가가 2개월 사이에 1000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났으면 다른 거 다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지금은 더 올라갈까 봐 막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죠. 작년엔 그랬거든요, 사실. 네. 예.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러기에는 지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